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빅그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일본은 핵을 두 방 맞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한 대씩 맞았는데요. 몇십만에 달하는 일본 국민들이 이 핵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빠른 지지를 치고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더큰 폭탄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무려 핵 10발, 동력 110만 명을 동원해서 일본을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 그래서 오늘은 실행되지 못한 대규모 일본 공격 작전인 몰락 작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을 선빵 때리는 사상 초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진주만 공습이죠. 이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 절반이 날아가게 됩니다. 일본 입장은 딱 이런 느낌이었죠. 됐어! 그래! 예, 딱 이런 느낌이겠죠. 공습 하나로 함대 절반이 날아갔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업력 최강국이잖아요. 1시간에 한 대씩 폭격기를 생산하고 4일 만에 1만 톤급 수송선을 뽑고 1년 만에 50대의 항공모함을 뽑아냈습니다. 그냥 미친 나라예요. 이 막강한 공업력 덕분에 미국은 다시 태평양 전쟁에서 승기를 얻어가며 일본을 점점 목돌랐는데요. 일본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반자의 돌격이라던가 가미카제 같은 걸로 정신나간 공격을 하는 바람에 미국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이 미친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피해를 좀 줄이고자 일본 본토 공격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이게 바로 작전명 몰락이었습니다. 총 11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일본에 상륙시키고 일본을 초토화시키려고 한 작전이었죠. 이 작전을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미군은 상륙전에 핵무기 10발을 일본 주요 도시에 투하해서 일본군의 전위를 상실하게 합니다. 또 50여 개의 중소도시에 생화학무기를 살포함과 동시에 전 일본 국토에 6,000대 이상의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게끔 합니다. 아예 일본이 바다에 가라앉을 정도로요. 그리고 일본 농지의 고엽제 등을 살포해가지고 농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생각까지 하는데요. 이 정도만 들어도 일본은 분명 전쟁의 끝이 뭔가요? 지상군이 해당 지역에 깃발을 꽂아야지 끝이 나잖아요. 저렇게 일본군의 전인을 상실시킨 뒤 육군을 상륙시킵니다. 1945년 11월 1일에 일본 규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치죠. 무려 항공모함 42척과 전함 24척, 순양함 40척, 구축함 400척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인데요. 병력만 보면 보병 25만에 해병대 9만 명에 달하는 상륙대가 규슈에 상륙하고 규슈를 점령합니다. 이렇게 규슈를 점령하게 되면 이 규슈를 전초기지로 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규슈를 전초기지하면 1946년 3월 1일에 75척의 항공모함, 380척의 구축함, 400척의 호위함, 병력 72만 명을 동원해서 본진인 도쿄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완전히 분쇄시켜버리죠. 듣기만 해도 오줌을 지리게 만드는 이 몰락작전, 이게 거의 실행, 거의 근접 가까이 갔는데 이게 아쉽게도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핵 두 방 맞고 바로 지지를 치는 바람에 공격할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물론 미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작전이긴 했지만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작전이 실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일본이 이 지도에 따라 분할 통치가 되었을 겁니다. 2차 대전 전후에 한국과 독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덴노 제도가 철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고엽제를 엄청나게 뿌리다 보니까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1억 총옥새라고 해서 모든 일본 국민이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뭐 병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게 당시 일본이었으니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예상 수치는 몇 천만 단위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에 저항하는 일본군을 섬멸하려는 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 작전을 시행함에 따라 미국이 받는 정치적 후폭풍이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일본을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몰락작전, 여러분은 만약에 이 작전이 시행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백으로만 달 센스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